네, 담넘어 목요일 해외 소식들 우리가 또 김지훈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지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그 어두운 색 의상이 또 이렇게 야, 김 박사님 오자마자 전정범 씨 만 원 냈네. 아, 딱 그 시점에 딱. 여러분 실망입니다, 진짜. 야, 진짜. 아, 왜 좋아하셔야지, 실망이에요. 이건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게스트들 올때 이런 일이 거의 없다가. 하여튼, 뭐, 우리 김지훈 박사님. 매일 모실까? 매일 만원 모자. 매일 모시면 우리 밥값은 나오겠다. 네. 아, 이 잡스 패션이라는 분들. 아, 잡스. 네. 자, 우리 김지훈 박사님, 오늘은, 어디 뭐 미중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오늘요 뭐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보잉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국 중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얘기까지 조금 예.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 가장 그 세계를 떠들썩했었던 뉴스는 네. 사실은 뉴질랜드 테러였어요. 맞아요. 아, 예.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 서구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뭐 호주 이런 쪽은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거리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니 근데 심리적인 거리감도 있고 우리 뉴스 채널의 어떤 그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정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나 북유럽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인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큰 사람이 죽은 것들에서 계속 그리고 큰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은 집중적으로 보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약간 그냥 가십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0명 지금 사망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와서 또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뉴질랜드의 그 여자 총리 총리, 있잖아요. 예, 저신다 하던 총리가 이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봤는데 뭐 연설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범인이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자기는. 아, 그래요. 저도 예, 봤어요. 그 범인을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그 악명을 떨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라든. 네. 그런 영광 같은 건 주지 않겠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고, 그래서 뉴질랜드 테러가 사실은 지난주에는 뭐 해외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글쎄 또 이슈였어요.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그걸 히잡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이걸 히잡을 이렇게 히잡이라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희생자들이 이제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뉴질랜드가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사실 왜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 범인은 뉴질랜드 사람은 아닌데, 네. 호주 사람인 거. 예,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약간 뭐랄까, 호주는 약간 좀적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항상 제가 재미삼아 비교할 때 미국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약간 캐나다 같아요.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여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잘 살고 막뭐 이런 것보다 뭐 행복하게 잘 살자 뭐 이런 주의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곳에 와갖고 테러를 저질렀나. 사실 그게 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목표죠. 일부러 이제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와서 한 건데. 그런 이제 이슈가 가장 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개츠비 곡선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알란 크루거 교수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걸 가져와서 유명하게 만든데 이 알란 크루거 교수가 사망했어요. 글쎄요. 예, 근데 이제 사인은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나왔고 나이가 얼마 안 됐을 얼마 안 텐데. 돼요. 60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젊은 촉망받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 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아카데미아, 학계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가. 사실 이렇게 또 학교에 있으면은 자기 연구하는 것만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류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특히 경제학 같은 분야 같으면은 워낙에 경쟁적이니까 또뭐 하나 발표하면은 막 공격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뭐 발표를 해야 되고, 디펜스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다. 그래서 연봉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주더라고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 고액 그렇죠. 연봉은 뭐 몇백만 달러씩 받는 경우도 아, 있대요. 교수가? 네. 경영학과 교수들이 제일 많이 받죠. 경영 경제 미국에서. 경제도 예. 많이 예. 올라갔더라고.
스타 경제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노벨상 받고 이러고 오면 뭐 올라가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 해서 우울증 뭐 이런 게 좀 심하지 않았나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거죠. 시달릴 만한 한국의 석학분들은요. 신과 함께로 오세요. 방송도 좀 하시고 즐겁게 네? 팬덤도 좀 형성을 하시면서 예,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보잉 이슈. 예. 보잉 사고가 난 지는 이미 좀 됐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이제 미국에서도 운항을 금지를 시키는 새벽에 일이 있었고 이 사태가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FAA라고 하죠. 그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예. 연방항공국, 항공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보잉이 이번에 사고 가는 기종이 737 MAX 8이에요. MAX, 예. 근데 MAX가 7890 이렇게 시리즈가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예, 시리즈가 있는데 MAX에도 시리즈가 있군요. 아. 네, 한 200명 조금 넘게 이게 수용해서 날릴 수가 있고 뭐 큰 비행기는 아니네요. 아, 중형 비행기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좀 단거리 용이인데 이걸 조금 늘리고 또 이제 뭐 기계적으로 이제 뭐 좀 발전을 시켜갖고 중단거리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행 기종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주력해서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에어버스 제가 알기로는 320하고 이렇게 좀 경쟁이 되는. 근데 이걸 이제 맥스 시리즈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연방항공청이 조금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좀 편법을 썼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왜요? 빨리 좀 승인을 해달라고. 아, 이른바 패스트트랙 썼다. 네, 이른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보잉한테 그걸 자체 점검을 맡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FAA에서 일하던 사람들 전현직 엔지니어들이 뭐 폭로를 하고 그걸 또 시애틀 타임스에서 받아 쓰고 뭐 시애틀에 이런. 이제 보잉이 있으니까 옮겼어요. 시카고로. 그래요? 예. 네, 시카고. 언제? 옮긴 지가 된 것 좀 된 것 같은데. 아, 이 프로가 여기 있었으면 코미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지금 헤드쿼터가 시카고에 있을 거예요. 원래 지금 시애틀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카고로 헤드쿼터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권력과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디 순방가 그럴 때면 항상 보잉 같이 갔었거든요. 밀레노 회장이랑 그렇죠. 같이 가고 막 팔고 오고 중국도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만약 이게 지금 이제 조사 중이긴 한데 나오면은 이제 뭔가 나오면 보잉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이 보잉 사건이 딱 나니까 가장 먼저 항공 운항 금지를 내린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중국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걸 미국 말고는. 그렇죠. 또 사기로 했었고 또 네. 굉장히 많이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2013년도에 보잉 787이 드림라이너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자꾸 불이 나갔고 이제 특히 일본 항공들 뭐 네. ANA라든지 JAL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사고가 난 거예요. 뭐 사망이 이번처럼 막 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운항하려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안 가고 막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연방항공국에서 얘기를 해요. 먼저 명령을 내려 운항 금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착착착착 전부 다 운항 금지를 한다든지 그 얘기가 내려올 때까지는 사실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운항 금지 명령을 FAA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중국이 먼저 발빠르게 손을 쓴 거죠. 아니, 다른 나라 항공사가 자기네 나라 항공 중지 명령 내리는데 FAA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듣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근데 뭐 항공사가 두 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에어버스하고 보잉. 에어버스하고 보잉. 이것도 진짜 이것도 문제다. 얘네들이 뭐 문제 생기면 그 항공기 수급이 안 돼.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네. 뭐 중국 항공기를 산 적은 없으니까 네. 전 세계는. 그래서 지금 네. 원래는 다른 비행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듀오폴리라고 그러니까. 둘만 딱 있는 상황이 네. 거의 50-50일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여태까지는 항공 운항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이 딱 운항 금지를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막 따라가고 운항 금지 내리고 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그 안전에 관한 리더십을 중국이 먼저 이렇게 확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긴.
아, 그런 자식들. 안 그래도 지금 둘이 회담하고 있는데, 협상하고 있는데, 아, 속 보인다. 이렇게 됐겠지. 예, 네,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에 따라갖고 다른 국가들이 같이 갔다라는. 그렇지. 보통 같으면 중국이 그렇게 내려도 옛날 같았으면은 조금 기다려 본다든지 미국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기다린 듯이 했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동맹국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하고 아. 이제 미국하고 물론 네. 그래 아직도 미국하고의 동맹 국가들이 많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줄타기를 좀 해보려는. 양쪽 다 못 믿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생을 하려면은 뭔가 줄타기를 하면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필요한 대로 우리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줬고 우리는 했나요? 당연히 했죠. 했죠. 우리나라가 그 지금 저 어디죠? TA 항공에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737 맥스가 네, 그래서 그거 일단 운항 정지 시킨 다음에 또 도입하려고 하는 이스타 항공을 아, 이스타 항공에서 두 대가 있었거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도입하려는데 일단 중지시켰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뭘 했냐면, 다른 나라 국적기도 우리나라 영공에 못 들어와. 737. 운항 자체를 못 해. 네, 그 얘기는 우리 서울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 아, 이게 뭐, 오래된, 그래서 뭐, 기체결함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신제품이군요. 별로 안 됐어요. 안정성이 네.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제 그렇죠. 기종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박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그걸 프랑스에 맡겼어요. 에어버스. 미국 못 믿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프랑스, 영국 이제 에어버스는 이제 합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종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죠. 그래서 프랑스에다 맡겨갖고. 아니 근데 보잉에서 만든 블랙박스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냥.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갖다 줬어? 네, 프랑스에다가 맡기고. 아, 그래도 되나? 아니, 뭐, 뭐가 문제냐고, 이제 그걸 뭐 해석해 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잉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겠다.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국제정치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일을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상당히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뭐 안전 부분 뭐 이런 건 서구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중국이 먼저 선수를 이렇게 딱 치고서는 우리가 뭐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겠다라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렇게 뭐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중국이 지금 제가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 항공기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코맥이라는 회사인가 거기서 그게 2021년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종 이름이 C-19인가 뭐 같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 내에서 먼저 소화가 되지 외국에서 당연하겠죠. 먼저 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도 보잉 할래 아니면은 이제 중국 비행기 할래 그러면 그래도 사실은 보잉이 그래도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그렇죠. 가진 국가고 회사고 하니까 가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조금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지금 또 무역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다 하나의 어떤 뭐랄까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상력인데 그 중국산 그 저 항공기 만드는 프로젝트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수지 적자 폭을 그냥 2분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뭐 사올 게 비행기밖에 없어요. 콩하고 비행기 빼면은 미국에서 중국 사람 중국에서 뭐 사갈 게 없어. 뭐 좀 내놔봐 좀 사가게 사갈 게 없다니까. 고기 같은 거. 에? 소고기 뭐 이런 거요? 네, 뭐 돼지고기. 소고기는 잘 안 팔리죠 중국에. 그거, 돼지고기만. 그거 돈으로 따져봐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은 저기 콩을 사와가지고 돼지고기를 키워서 먹지 그렇죠. 돼지고기를 직접 수입을 안 하잖아 별로.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미국이 굉장히 막 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나 이런 쪽을 열고 싶어 했는데 돼지에 관련돼서는 중국 사람 자존심이거든. 아 자존심까지 한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 뭐 날씨가 안 좋아 사이클론이들 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뭐 이렇게 농작물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왜? 돼지를 못 먹여서? 아니지. 그럼 콩값이 올라가. 네. 콩값이 사료값이 올라가. 그럼 돼지값이 올라가. 네. 돼지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중국 사람들은. 네. 그러면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돼지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비중이 늘어나. 늘어나니까. 그럼 나머지 소비가 줄어요. 그럼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중국 사람이 돼지 소비라는 건 우리는 뭐 우린 뭘 우리 뭐가 주식이에요? 쌀? 쌀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쌀 뭐 라면? 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돼지고기에 관한 한 중국 사람만큼 소비가 왕성한 나라 없잖아요. 네, 돼지고기에 관한 또 우리 삼겹살 많이 먹지만 동파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술이잖아. 네, 돼지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네. 돼지고기는 스페인 이베리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 그것도 약간 과잉이래요. 네? 과잉이에요? 네. 과잉이래. 아, 네. 유행하면 또 다 맛있다고도 네. 많이들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돼지. 근데 하여튼 중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조금 나서고 있고. 나 우리나라 치킨이네. 치킨. 우리나라 치킨. 한집 건너 치킨집이요. 그렇죠. 치킨 많이 먹죠. 그럼 미중이 지금 이게 저 협상이가 쉽지는 않겠군요,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미국이 그리고 뭐 이거를 장기전으로 보고 있지. 글쎄 트럼프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사실은 뭐 워싱턴 컨센서스가 네. 뭐 중국한테 이제 순수히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건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보잉 사건이 그래서 그냥 뭐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죠.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 진짜 짜증나긴 한참 협상 막 한 이 중요한 시점에 근데 어떻게 내가 볼 땐 그거 구겨와야 돼. 왜냐면 아니 트럼프가 다 팔아주는데 그렇죠 다 팔아주죠. 아니, 트럼프가 베트남 가서 100대 팔아 100대인지 모르겠지만 뭐 팔고 근데 여기서 물론 세금을 내지만 네? 거의 국영항공사 같아. 국영항공 제조사. 워낙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하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없잖아요. 네. 매티스 장관 그만두고 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네. 샤넌이 지금 보잉하고 이제 좀 유착 관계가 있다. 예전에 보잉에서 일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사실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보잉하고 럭키드마틴하고 둘이서 네네네. 같이 경쟁을 하는데 럭키드마틴이 그 하나 더 이제 놀스롭이라고 예. 세 개가 있는데 럭키드마틴이 좀 많이 앞서 나가죠 사실. 근데 보잉은 이제 예전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그 회사를 사면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전투기 산업을 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뭐 F-15이라든지 이런 네. 게 이제 있는데 지금은 많이들 지금 뭐 최고 최첨단 전투기 한번 F-35 뭐 이런 쪽으로 예, 많이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 공군입니다. 참고로 몇 기? 병 503기 병이다. 병을 또 강조하네. 아, 병 503기 네. 그래서 뭐 조금 보잉이 좀 뒤처지긴 하죠. 근데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지금 국방부 대행이 장관 대행이 뭐 보잉께 훨씬 좋다 뭐 이렇게도 맞출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이렇게 재편된 거 아닌가? 보잉은 민수기고 어디죠? 약간 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럭키드 마틴이 좀 많이 앞서 예, 거기가 하죠.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우리도 많이 거기 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F-15가 조금 그 뭐랄까요 승차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타봤어? 공군이잖아요. 아. 정말 현실감이 안 온다. 예. 혹시 그 뭐야 그 미국의 그 네. 누구죠 트럼프의 저격한 변호사 이 양반은 어떻게 소식 없습니까 이제? 지금은 건. 아직은 뭐 별로 없고 뮬러 특검 보고서가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지 뭐 중내산에 뭐 이러는 것 같더니 다시 그냥 뭐 큰 소식이 안 들리네. 뭐 청문회 한번 하고 이제 조금 잠잠해진 거죠. 아, 그래요? 특검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올 건데 네. 이게 좀 뉴욕타임스인가 어딘가에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뮬러 특검 이야기를 한 게 1000번이 넘는데요. 언급을 한 게.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가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하나요? 그 프로이드식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맞는 것 같고. 먼저 캥기는 게 있나 봐. 자기가 당당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예,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금 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네. 한중 관계를 이제 조금 예의주시해서 한중 관계. 예. 뉴스에 나오긴 했고 거든요. 이게 지난주가 지난주가 나왔는데 그 사드 미국이 이제 사드 배치를 위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환경 평가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발사대만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아, 지금 상주 뭐 그쪽에 있는 상주에, 게. 상주에. 예. 아. 발사대만 지금 레이저하고 발사대만 6대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가 시작되면은 중국에서 상당히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 측에 압박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아.
하나 문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사드는 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죠? 예, 아, 지금 운행, 예. 운항, 아, 뭐 운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아직. 그러니까 배치가 다 된 줄 아시는데 미사일은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발사대만 그리고 환경 평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발사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섯 개 설치한다고 거예요. 그 넓은 골프장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그 성주 롯데 골프장이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또 골프장 이렇게 또 아니 이게 골매세요.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세계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어. 뭐를요? 민간 골프장에다가 미군 그 미사일인지 뭐 이 군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아니 그때 다 그냥 영업하는 골프장 아니었어. 네, 네, 네. 그렇죠. 네? 야 그것도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지. 네? 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 박사님? 미군이 어느 나라 가서 그 민간 골프장에다가 그렇죠. 네. 아마 거기 배치된 미군들은 아마 신났을 거야. 사유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것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망가진 땅도 네? 아니고 그냥 있는 데인데 그리고 롯데가 어떻게 됐지? 중국에서 이제 망해 중국에서 다 망해버렸잖아. 네. 롯데마트. 다 스토리텔링이 안 되나?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고서 넘어가더라고요, 뉴스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도마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해외 뉴스긴 한데 INF 조약이라고 있어요. INF. 예. 뭐죠? 예, 그래서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라고 해서 1987년도인가 소련하고 당시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맺은 네.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그러니까 뭐 감축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다가 이제 발사대를 놓고 쏘지 못하게. 그러면 한 500km에서 5,500km 레인지가 있는 그 이제 핵미사일 같은 거를 네. 이제 실험도 안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뭐 배치도 안 하고 네. 그 조약을 맺었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말부터인가 이미 뭐 탈퇴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탈퇴한다. 그렇게 되면은 중단거리 지상에서 발사 순항 미사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말고 네.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핵미사일을 이제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다 개발을 하고 다시 시험을 또 개발을 해요? 지금 시대에 있는 그냥 멈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치도 할 수가 있고 개발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500km에서 5,500km 레인지예요. 아. 어디다가 배치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를 겨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원래 이 조약이 맺어질 때는 사실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이거를 만약에 다시 뭐 실험을 하고 배치를 하고 한다 그러면 어디다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퀘스천 마크인 거죠. 500에서 5,500km. 만약에 그게 한반도가 되면 한중이 또 중국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아, 큰일 났네. 이게 순항이 아니거든요. 지상에다 배치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일 없겠지. 우리 뭐, 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물론 잘 많이 5,500이면 뭐 괌이나 뭐 오키나와 네. 해도 뭐 충분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야, 우리 김준 박사님은 저보다도 오히려 이 무기 쪽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전혀 안 이상한데? 아니,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좀 뭐 이상한 상황일 때 그렇게 아, 제가 공군 맞은 에어포스 병력기 503기 야 정말 네. 루터넌트 중위 그런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짝 넘어갔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하는 부분이고 네. 중국 뭐 겨냥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INF INF 이거를 네네네. 조약을 탈퇴한 것이 그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누구한테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조금 불안해요. 그게 근데 그 INF 그 탈퇴할 때 그 뭐 본토니 뭐 이런 규정은 따로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죠. 아, 그래요. 기분 나쁘네. 야, 그러고 보니까 김 박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사드도 그렇고 너무 눈앞에 화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곧 있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당장 오늘 걱정만 해요. 당장 오늘 거의 그런 생각이 네. 오늘 막 이렇게 닥친 일 처리하기도 바쁘니까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당일치기 해야 되는데 뭐 기초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좀 있어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 네. 어쨌든 그 와중에 네. 이제 그 이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은
뭐 지상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들을 더 실험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 사이 많이 실험하고 배치도 하고 이제 자기네 땅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네. 이런 이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래. 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틈바구니에 우리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좀 기원을 해야 될 건데. 김준 박사님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거 좀 알려주셔서 우리 여론을 좀 환기시켜 주시고. 만 원.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100분 토론이 화요일 밤이죠?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100분 토론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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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